김종근 아나운서 8일부터 MBC 출근. 21일부터 MBC를 퇴사해 프리랜서로 나섰던 김종근 아나운서가 MBC에 재입사한다. 지난 8일부터 MBC 아나운서실에 출근하고 있다. 여러 계약 관계 및 서류상의 절차 때문에 현재 정식 인사 발령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. 김종근 아나운서는 9일 오후 MBC 스포츠 UEFA 챔피언스 리그 B팀 8강 2차전 중계를 맡았으며 이달 21일부터 아침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 진행도 맡는다. 김종근 아나운서는 2011년 방송인 김성경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. 김종근 아나운서의 재입사 결정은 MBC 역사상 이례적이었으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. 최근 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스포츠 진행 실력과 파업 당시 퇴사한 것 등을 고려해 재입사가 확정됐다. MBC 내에서도 김종근 아나운서의 재입사를 격하게 반기는 분위기다. MBC 관계자는 이미지도 좋고 평판도 좋은 친구였다. 파업으로 힘들 때 뜻하지 않게 MBC를 나가게 돼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누구보다 MBC를 사랑하는 아나운서였고 또 반듯한 인품과 스포츠 아나운서로 두께가 있는 점을 높이 사 재입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 실제로 김종근 아나운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맹활약할 것으로 보인다. 김종근 아나운서는 2004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기분 좋은 날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. 얼스토리 눈문화 사색 생방송 원더풀 금요일 생방송 오늘 저녁 등을 진행했다. 스포츠 진행 실력은 탁월했다. MBC 스포츠 뉴스를 비롯해 각종 올림픽 및 월드컵 등에서 캐스터로 활약했다. 특히 프리랜서로 먼저 전향한 아내 이지혜 아나운서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, 허당 매력을 선보이며 웃음을 주기도 했다.